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장 이동희입니다. 한국 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미타주의 허가심사와 관련해서 어제 2월 25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바이러스학, 미생물학, 약학 분야 전문가와 감염병 임상 전문가 등 총 19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출된 품질, 비임상시험 자료와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의한 결과 현재 제출된 자료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우선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예방 효과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만 16세 이상에서 예방 효과를 입증하였으므로 신청된 효능 효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일환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 화이자 제약에서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 약의 안전성, 효과성 인정 여부를 위원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신청 효능 효과로서 16세 이상의 적절성을 포함한 임상시험 결과에서 확인한 예방효과를 토대로 신청 효능 효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의 면역 반응이 비록 임상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서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16세, 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되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과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여 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보고된 이상 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들은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가 후에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후 장기간에 걸친 위해성 관리 계획을 통해서 아나필락시스나 림프절병증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임상시험 중에 나타나는 이상 사례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한국 화이자 제약주의 코미나티주를 품목 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